안녕하세요. KT 롤스터 미드폰 허원석입니다. 오늘 개막전 때 저희가 좀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이기게 되어서 기쁘고 다음 경기도 이제 연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경기는 일단 제가 너무 많이 죽었고 첫 경기는 어떻게 졌지? 기억도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하나가 무난하게 크면서 이제 뭔가 저도 탈리아로서 할 것이 없어지면서 무난하게 저기 후반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앞두고 이제 저희가 결승전부터 6연패인가 했었거든요. 5연패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패 좀 끊고 연승으로 가보자는 식으로 말했어요. 1경기 때 갈료가 뚫리지가 않더라고요. 호루키로 한번 뚫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트포 뜨고 싸우자 그래서 약간 그리고 인피 뜨고 싸우자 그 다음 다시 보이드 뜨고 싸우자 하고 그러다가 결국 안 뚫려서 진 것 같아요. 일단 저기 앨리스 1픽으로 먹을 것 같았고 저희가 가져올 픽이 최우선은 일단 갈료가 좀 좋은 것 같아서 갈료를 가져와서 플레이하게 됐어요. 좀 당황했는데 갈료 카운터가 피오라라는 말도 엄청 많아서 탑에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예전에 솔로랭크 할 때도 피오라 나서 막 진 적도 있는데 탑에서 할 때도 근데 미드는 라인이 짧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던 것 같아요. 카슨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합니다. 바론 스틸 저는 못한 줄 알았는데 스마를 다현 선수가 좀 빨리 있어가지고 그렇게 뺏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마에서 이제 다은이가 엄청 많이 뺏기다 보니까 그래서 뺏긴 것 같아요. 개막전은 아쉽게 패배했는데 일단 지금 다시 연패를 끊고 이제 승리를 해서 다음 경기부터 이제 연승을 해서 1라운드 좋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선물 시즌 오픈은 당연히 일단 롤드컵 바로 진출하는 걸로 우승해서 저희가 개막전에서는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렸는데 이제 연패도 끊었으니까 앞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